저 축복 역사나 많은 역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가 이끌어 왔는가. 그래, 실체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일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성주를 몇 번? 세 번 이상 마시게 하고, 축복도 세 번 이상 하면서, 우리 그, 뭐야, 까맣게 죄악? 타락성에 물들어 있는 걸 분별시키고 해서, 천일국 백성으로 아버님이 여성연합 마지막 집회 때 여성연합들 간부들 모아놓으시고 나랑 같이 살자 아버님이 말씀이셨어요. 아버님과 같이 살자. 같이 살려면 아버님은 몸 마음이 분립되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먹으면 몸이 움직이시고 그대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몸 마음이 분립되어 있는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몸 마음이 분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천일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몸 마음이 일체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실체 천일국. 기원절 지금 천력 3년이죠.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몸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느냐?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무지는 사망이에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같이 살자. 그래서 본체론 교육 30일 이상씩 본체론 교육을 받게 하시고 본체론 교육의 기본 그건 원리잖아요. 원리의 절대성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동고동락할 수 있는 절대성을 집어넣은 게 본체론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본체론은 기본이 핵심 원리죠. 창조 원리가 주예요. 중심. 주류 사상. 타락하지 않았으면 창조 원리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누가 간증하면서 어젯밤에 꿈에 사모님을 봤어요. 응?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립고 사무치면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자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영과 육이지만 그게 하나잖아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 됐다 보다 한 사람이 몸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 천일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도 좋고 근데 실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몸 마음이 느끼는 걸 몸이 참 사랑으로 실천할 때 천일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몸 마음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말씀을 절대 복종하고 실천했어야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뭐라 했어요?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따먹지 말라는 거다. 마음을 불신하게 하니까 몸 마음이 떨어지게.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따먹으면 부모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몸이 어때요? 따먹어도 괜찮다니까 괜찮을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축복가정이란 이름, 천일국의 백성이란 이름 그 얘기는요. 마음이 느낄 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모님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그게 축복가정들의 삶으로 실천 궁행 실천하게 될 때 몸 마음이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마음을 의지로 살 수 있는 것은 몸을 주관해야 돼요. 마음이 주체예요. 근데 몸의 주관을 받으면 천일국 백성으로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 없잖아요. 어제 그제 1박 2일 날 여성연합 최연아 부회장님을 회장님을 중심하고 천일국 실체 천일국의 백성들의 삶 그런 걸 우리 1박 2일간 교육 받고 왔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그런데 천일국에 백성이 없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백성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화 3주기가 지나면 영적인
영계가 실체 주관하는 요새 천성경 오늘 북부권이었지만 아침에 훈독이 영계의 실상이에요. 그걸 한번 천성경에 읽어보세요. 영계가 어떻게 해야 움직이고 영계가 어떻게 작용을 한다. 그야말로 지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천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 그래도 나온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아버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같이 축복을 받고 왔는데도 천일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천일국 백성이 되는데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50이 거의 다 넘었잖아요. 그럼 100년을 산다래도 50년도 안 남았어요. 100년 살기 쉽지 않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80세로 봐요. 지금 한국 연령에. 그럼 80까지라면 50살 된 사람이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30년이 섭리적인 30년은 금방금방 가요. 엊그저께 천복궁에 온 것 같으죠? 3, 4, 5, 6, 7일. 벌써 5개월째 접어들어요. 나는 아직 100일이 안 됐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그렇게 천일국, 천국 실체화가 되면은요, 시간이 초고속으로 가요. 똑같은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 마음이 하나 돼서 실체 천일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하려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천일국 기원절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춰졌어야 돼요. 근데 기원절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집에 있다. 오늘 1시에 말씀이 있죠. 사실은 아버님께서는 매일 훈독해잖아요. 훈독해 얼마? 아버님이 정해준 건 최하 1시간이에요. 1시간씩 훈독회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일주일 내내 마음을 중심으로 공적인 걸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게 뭐 몸한테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을 주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고 번민이 오고 마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와서 청소하세요. 어디부터? 가장 하늘도 사탄도 하기 싫어하는 곳. 남이 안 보이는 곳. 그런 것부터 청소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기뻐져요. 내가 몸이 희생봉사하면 마음이 중심 자리에 서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희생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내가 한복수 20벌, 20벌 준비 여기 해놨잖아요, 선교사들. 20벌이 부족하다고. 왜? 딴 사람은 10시 반 되면 그 전에 예배 왔잖아요. 10시 반 말씀 들으러 오죠.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10시 20분까지 교회 오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고 안내하려면요, 늦어도 9시 반까지는 와야 돼요. 그럼 한 시간 먼저 와서 정성을 드리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을 중심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안내하고 봉사해 보세요. 그 한 주간에 분별되는 속도가 초고속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마음 자리를 빨리 주체, 대상한테 몸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운행할 수 있는 딸로 만들 것이냐? 그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기 이제 전 얘기하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80%가 교구장님 사모님 꿈 다 꿔요. 언니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교구장님이나 사모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꿈으로 계시 받고 와서 얘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꿈꾸죠. 부모님을 직접 대해서 지도받고 지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은 안 되잖아요.
그 가까이 있는 작은 참부모님, 거대한 응? 왕아빠라고 했듯이 왕부모님보다 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지도받고 응? 또 사랑받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북부권, 내가 이제 어제 훈독해 참 1박 2일 워크샵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어저께 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피곤하지만 자고 싶은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사모님은 피곤하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쓰러지기 전에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혼독회만 갔다 와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혼독회를 갔어요. 그래서 혼독회 앉아있는데 북부였어요. 근데 북부가 멀잖아요. 근데 식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많이 왔는데 의자 숫자는 거의 찼죠. 근데 그 촛불 앞에 교구장님하고 사모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하는데요. 뚱뚱하고 젊은 학생들 그런 영들이 와서 다 경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그 참석한 사람들의 조상들과 후손들이 응? 영적으로 거기에 꽉 차게 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실체 천일국이 실천된 지 3년이에요. 벌써 기원절.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이한다. 그러면 영육 간에 내가 느껴서 행동하고 영계자 지상이자 지상이자 영계를 실감하고 살아야 돼요. 분립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영인체 나이도 몰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교구장님이 말씀하실 때 원리 공부를 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지금 여기 원리 3분 스피치 책이 남아있다고 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000명이 넘는 식구예요. 가족이 한 집에 재산도 5명 이상 돼요. 5,000권 이상 팔렸어야죠. 어떤 사람은 하도 봐가지고 찢어지니까 두세 권 사가요. 응? 그렇게 말씀을 옆에 놓고 사모님은 핸드백에 3분 스피치가 있으면은 집에 책상에나 화장대나 그걸 일일이 꺼내가지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애기들도 식탁 위에 놓고 애들 책상 위에 놓고 침대 옆에 하나 놓고 그래서 다 사다 놔줬어요. 그리고 눕기 전에 그거 하나 읽고 왔어요. 그러면은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방에 있는데요. 가면 일어나서 갈기 귀찮아하거든. 그래서 아예 옆에다 다 사다 놔줬어요. 할 수 있게끔. 무엇에다 투자할 것이냐. 영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실체, 영계자, 육계자. 근데 안 죽을 사람 없고 시간은 없잖아요. 내 육신은 자꾸 가는데 영인체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재림 부활해야 돼요. 아버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재림 부활한다. 누구에게? 후손에게 재림 부활하죠. 나와 닮은 후손. 몇 년 만에 만난다? 빨려야 천년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닮은 사람, 지상의 쌍둥이도 달라요. 근데 자기 닮은 나를 이해하고 내가 협조할 후손을 만난다는 건 아버님이 7대 만에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육신 쓰고 있을 때 빨리 완성하고 아버님 옆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느끼는 대로 힘들어도 자꾸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마음 통일을 가져가는데 실천, 참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렵다면 뭐냐면 실천할 때 불평불만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가까워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 내가는 리다니까 한복 입고 안 가면 또 사모님이 리다는 뭐 했냐? 그런 부담감, 기쁘지 않은 그거는 몸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늦어요. 안 한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내 조상과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쁨, 마음이 주인 자리에 앉게끔 중심 자리에 앉게끔 내가 와서 보다 더 희생한다. 딴 사람 언니들은 한 시간 전에 오지만 난 한 시간 반 전에 와서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활화돼 나가야 마음이 중심 자리에 서요. 이거는 기원절 전에 여러분들이 끝났어야 돼요.
아까 교장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야, 이 언니들이 말씀을 듣는 맛, 말씀의 맛을 모르잖아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토요일 날 사모님 1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기다려져요. 그럼 일요일 날 교장님 응? 예배를 드린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다려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와 계신다. 근데 새벽 아버님이 4시에 오신다. 만사를 제쳐놓고 4시에 오셔가지고 하루 이틀을 안 가시고 계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 가고 아버님 옆에 계속 앉으려고 기다릴 거예요. 카톡으로 전화로 나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도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아버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근데 아버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 인사드렸으니까 뭐 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런 맛을 느껴야 돼요. 교회가 그립고 어? 보고 싶고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에 놀이터도 있어요. 어? 우리가 오니까 놀이터가 다 부서졌는데 고치라고 해서 지금 고쳤어요. 미끄럼틀도. 그러면 그 뒤에 돌 같은 거? 화단? 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는 1,000명 넘는 사람이 3,000명 뭐 일주일에 뭐 1,500명 예배 본다. 1,500명 위에 돌 하나라도 치웠다. 그러면 교회 지저분하지 않아요. 주인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얘기는 마음을 움직여서 몸을 주관하면서 천일국 백성이 몇 명이냐. 근데 말씀의 가치도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기가 밥을 먹을 때까지는 우유를 먹다가 미음을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밥을 먹고 이제 이빨이 나서 먹게 되면은 미음 맛이나 우유 맛이나 먹었던 것이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나요. 여기 몸 DNA에 어디도 모르게 그 맛을 알아요. 그리고 성년이 됐을 때 엄마가 해줬던 된장국 맛을 알아요. 어디 가서 몰래 군에 가 있을 때 엄마가 된장국을 그래서 부대에 보냈어요. 응?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래서 된장국을 이렇게 놓고 그 병사들이 자기 엄마 된장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된장국 옆에 가서 서라. 99% 맞춰요. 자기 엄마 된장국이 엄마가 온 게 아니고 부대에서 된장국을 쫙 갖다 놓고 부대의 원들이 다 이제 막 먹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 된장국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거기 가서 쓰는 것이 99%가 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일국 백성인데 응? 참부모님 앞에 응? 줄 서라. 그랬을 때 맛을 보고 참부모님 말씀이고 알 수 있다는 건 원리밖에 없어요. 나는 화요일 날 교장님이 10시에 하고 저녁 8시에 회사 가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 할애를 해서 시간을 투자해 준다. 엄청 하나님이 물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화요일 날 저녁에 가서 사역자 공부하고 오세요. 이거는 나 혼자 갈 길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시험 끝나고 방학이다. 그럼 화요일 날 엄마랑 공부하러 가자. 여러분들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원리 얘기는 누구나 다 내가 못 가면 내 후손이 가야 되고 후손도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을 만나려면 원리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원리 사역자 설명을 하시고 또 말씀을 열심히 생활원리로 들어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맛있게 듣는 것보다 이번에 교육을 갔는데도 전국에 이제 교구장 사모들이 왔잖아요. 교구장 도지부장이 모였으니까 사모들이 왔는데 그 일본 사모들이 몇 분 있어요. 와가지고 손을 쫙 잡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유튜브 봤다고 사모님 말씀을 봤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멀리 경상도 전라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감사하다고 해요. 근데 천복궁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맛을 아는지. 아까 교장님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말씀이 길어지시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딱 눈을 감고
그렇게 답답하신데, 응? 이 사람들의 나이를 알려주시면 덜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환상이 지나가는데, 응. 애기들이, 왜 금방 태어나면은, 이렇게 애기들 누워놓고서, 저기, 뭐야, 이렇게 포대기 덮어가지고 쫙 누워놓잖아요. 신생아실에. 응? 근데 금방 태어난 애기는 이렇게 똘똘 말아서 다 누워놓죠. 응? 근데 눈은 떴는지, 눈, 거기 이렇게 쫙 아이가 있는데, 어? 여자들이니까, 야, 핑크색? 핑크색 포대기를 다 덮고 누워 있어요. 응? 근데 개 중에 손을 가지고서 입을 빨거나 눈을 이렇게 탱글탱글 돌리는 애기도 있고, 근데 가만히 누워서 자는 애기도 있고. 근데 교구장님 말씀하고 오셨걸래, 응. 아직은 애기니까, 응? 근데 눈을 떠서 움직이는 애기도 있으니까 금방 클 거예요. 교구장님은 급하신 거예요. 왜 기원절 3년은 왔고 아버님 성화 삼지기는 왔는데 왜 불붙는 역사, 왜 성령이 부활되는 그 감이 늦을까? 왜? 영계의 하루와 지상의 하루는 지상의 하루가 영계의 천년하고 안 바꿔요. 여기서 완성해야 되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어요? 10달. 그럼 지상 100년을 산다. 그러면은 엄마 뱃속의 하루가 지상의 몇 년이죠? 응? 10달이 그러면 한 달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한 달이 10년이에요. 그러면 하루는 계산해 보세요. 엄마 뱃속의 한 달이 응? 지상 10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모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서 하루는 영계 영원한 세계 100년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모태 속에서 하루가 지상에 한 달이잖아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아기가 임신 중에 하루에 놀래거나 잘못했거나 그랬을 때 정신 이상이 왔다. 그 순간 10년 이상 고생하는 거예요. 고치기 쉽지 않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얻은 병은 육신 쓰고 살면서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서 만약에 눈을 준비하지 못하고 와서 애구가 됐다. 그것을 다 수술해서 고친다. 잘 준비해온 사람하고 지상 100년 동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지상 100년 동안 영원히 사는 세계를 준비할 때 못했다. 그러면 지상 100년 사는 거하고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지상의 하루가 영계의 100년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를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매일매일 훈독해라. 30분이라도. 성화 3주기를 맞는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천복궁은 천성경을 한번 훈독해요. 성화 3주기 맞을 때까지. 다 그 계획 세워놓고 계획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버님 말씀을 한번 훈독하고 3주기를 맞을 수 있게 준비한다는 거 굉장히 그래도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의에서 했어야 되는데 자의에서 천성경 한 번, 두 번 어떻게 읽어요? 근데 그 중에 원리 공부를 할 수 있게 시켜준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낮에 못하면 밤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못 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회사에서 저는 낮에는 못 가지만 8시까지 가야 되니까 이날만큼은 일주일에 일찍 퇴근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사장님한테 약속을 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아, 저 언니는 화요일 날 일찍 가는 언니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마음의 주인이고 하늘이 내가 주인이고 회사에도 내가 주인이에요.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얘기했죠. 원리 공부, 전도가 주업이고
회사 생활은 부업이다. 그러면 그 전도하러 그 회사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내가 주인이요. 그 사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회사에 사장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은 우리가 주인이지 그 세상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저 지금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영인체가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으면 어떡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리 공부를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내가 희생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실천 공행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영인체가 커요. 그래서 먼저 희생하고 봉사로 오는 거예요.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주방에서 일요일날 봉사해 주면서 돈 받아가요. 여기 뭐 아르바이트생 주방에 쓴다고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영인체가 중요한 건데 생활이 그거 하루에 아르바이트에서 5만 원 받는다.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될까 사모님 생각했어요.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몇 번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5만 원 받고 계산이 끝나요. 봉사했던 점수로 내 영인체를 키우고 몸마음 통일을 이뤄서 하나님의 내가 천일국 백성이 돼서 재림하지 않고 아버지 옆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내 이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아버님 옆에 영계 가면 갈 수 있을까? 나는 아버님 옆에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희생과 봉사, 원리 공부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희생하고 봉사할 때를 찾는 거야. 힘들죠. 몸을 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떨쳐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몸마음 하나 돼서 주관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루어야 돼요. 시간이 없다. 끝날에. 지금은 말세라고 하지만 끝날 7년 대환란 일어난다. 2013년 기원절 선포하면서부터 2020년까지예요. 7년간. 7년간 막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세상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늘 백성이 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어수선한 일이 벌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다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빼내가요. 네팔 지진 때도 우리 축복 가정들 다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몇만 명 희생돼도 그때 네팔에 축복식이 있었어요. 그 시각에.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은 다 그 체육관에 다 모였어요. 운동장에 축복식 하려고. 그런데 지금 지진 났던 곳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어려운 곳이니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축복식 행사에 믿음의 아들 딸을 들고 참석했잖아요. 그때 지진이라서 축복 가정은 한 가정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집에 있었으면 다쳤지. 어떤 조건으로도 하늘은 다 빼가요. 앞으로 아버님께서는 그 일본 고베 뭐 그 지진 쓰나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끝날에 영적 쓰나미가 올 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원리 공부하면서 희생봉사하고 원리화되지 않을 때 언제 영계에서 잡아갈지 몰라요. 그냥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서 그냥 잠자는 언니들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쉬는 언니를 빨리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언니들이 희생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왔는데 그래 같이 갈 수 있게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생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아버님이 같이 살자 하셨듯이 같이 영계 가서도 부모님 옆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내 가정 우리 같은 언니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립고 원리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먹고 자고 있고 어? 가고 오고 어. 이런 거는요 육신 쓰고 있을 때 별거 아니에요. 영계 가져갈 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만 있으면 돼요. 사모님 철학이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사택교수 입주해요. 그랬더니 많은 언니들이나 목사님들이 교구장님네 이사 온다니까 교구장님들이 교구장님이 짐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까 목사님들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2톤도 안 됐어요 짐이. 교구장님이 짐이 제일 적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응? 육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돼요. 응? 하루에 그렇다고 밥 다섯 끼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많다고 응? 교사님 나보고 빨리 정리하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사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가 끝나면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돈은요 사랑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돈은 와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랑이 주인이에요. 영계 갈 때 사랑만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모님이 라스베가스 갔을 때 어머님의 사랑을 어떻게 식구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냐. 어? 내가 초콜릿 2,000개 사왔어요. 다들 옆에 사모님들이 기절했어요. 그 사람들은 먼저 돈 계산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것인가가 주체예요. 그거 사왔다고 해서 사모님 굶지 않아요. 조금 어렵게 사려면 어때? 사랑하는데 썼는데 더 기쁘지. 그러면 철든 자식들 어머니 용돈 하세요. 다 이렇게 수수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절대 굶고 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수수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운행법이에요. 그래서 발전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일국 실체 천일국이 3년이 돼가고 아버님 성화 3주기가 돼가는데 기원절 선포 3년이 돼가는데 어? 내가 과연 지금 이 모습으로 아버님과 같이 살자 할 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원리 공부 사역자 시간 많지 않아요. 교장님 3년 있는 4년 한다 하더라도 대전 1년 반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요 맨날 눈물로 지새워요. 더 열심히 하죠. 하지만 모시고 할 때와 자기들끼리 하는 게 외롭죠. 그러니까 세상 대중 가이드 나오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해야죠. 영계 가면은 재림 부활한다는 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으로 원리도 모르고 어? 어? 그래서 전도 활동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단지 하루에 12장 이상씩 뿌려라. 이제 12장씩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3분 스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3분 스피치로 질문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전도법이 돼요. 그래서 3분 스피치로 기성교인과 누구와 말해도 그 3분 스피치 7곡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해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막혀요. 그래서 기성교인들이 다 놀래요. 통일교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변모돼야 돼요. 왜? 신종족적 메시아. 아버님이 영계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축복이에요. 아버님의 기도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종족적 메시아가 된다. 신종족적 메시아가 되려면은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돼요? 말씀체가 돼야 메시아죠. 아버님이 로고스체이기 때문에 메시아였고 참부모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 그래서 그 관문, 메시아로서 영계에 가서 아버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늘이 천복궁에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
계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실감하고 내일은 이제 또 벌써 일요일이잖아요. 리다 어디 갔어? 한복 준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미색도 입어보고 오늘은 파란색도 입어보고 다음 주에는 내가 초색을 입어본다. 그래가지고 어디 자리에 내가 서서 식구 얼굴을 제일 많이 나를 알리겠다. 나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과 후손 앞에 인침표를 찍겠다. 인침표.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우리 집 후손인데 얼굴 보셨어요? 인사했잖아요. 당신 후손한테 인사만 받지 말고 당신은 나한테 인사 좀 해봐.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저기 권사님이 저기 목사님 아드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옷을 한벌 사다 줬다. 그러면 그 권사님한테 누가 부모가 가서 인사해요 안 해요? 육신 생활에서도 선물을 사다 주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부모가 가서 인사하죠. 그런데 내가 오시는 식구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었어. 그래 조상들이 같이 연기해서 볼 거 아니에요. 어? 우리 후손이 당신 후손한테 인사하네? 그러면 그 후손은 뭐라 그래요? 이쪽 조상을 찾아와서 인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조상의 체면, 선조들의 위상, 희생 봉사하는 사람을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희생했던 사람, 하늘도 사탄도 고개 숙인다. 사탄도 고개 숙인대요.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 앞에.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인다는 얘기는, 인사드린다는 얘기는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기보다 종인 사람한테 와서 인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상자리, 친종족정 메시아 자리로 축복하는 간문으로 생활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복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리다 돈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써라. 쓰면 생긴다 그랬어요. 그 가치가 100만 원, 200만 원하고 게임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1,000명한테 인사를 했다. 그럼 그 조상이 5명씩만 와도 인사해도 여러분들 선조들이 인사받기 바빠요 안 바빠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 어떻게 그렇게 1,000명에서 5,000명 이상 인사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 선조들에게 공적을 여러분들이 쏴주겠어요? 헌금을 해서 조상 선조의 이름으로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눈다거나 특별 감사헌금을 한다거나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와서 인사 한번 하면서 조상들의 위치를 세워주고 후손들의 갈 길을 열고 조상들이 위치가 서야 후손들의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조상이 자리 못 잡으면요 후손들의 갈 길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조상의원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 실체 천일국 시대예요. 아버님 성화 이제 60 여일밖에 안 남았네요. 63, 4일 남았나요? 성화 3주기. 성화 3주기가 지나면 영육계 실체권이 더 영계가 강화되겠죠. 3년 정도는 준비하는 시대잖아요. 영계도 얼마나 인류 역사 수억 년 동안에 아버님이 가서 정리할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상에 재림한다. 오늘 아침 혼독한 내용에 나와요. 지상에 어떻게 됐을 때 재림을 했을 때 영계에서 맘만 먹으면 지상은 순간 움직여요. 응? 꼼짝 못해요. 응. 말 안 들으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응. 그런 여러분들이 주인의 자리를 빨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교구장님은 하루 가지고 되냐?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유 띄고 이유식 먹는 사람 이유식 띄고 빨리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유체의 나이가 얼마인지 기도 안 해보니까 사모님이 해본 거예요. 한번 진짜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내 영유체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금방 태어나서 아기 모습으로서 신생아실에 누워 있는 언니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은 없잖아요. 언제 키워? 일요일 날 열심히 오셔서 한복 입고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하시고, 응?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몸을 쳐고 그래서 말씀화돼야 여러분들 영인체가 커요. 그래서 영계에 가서 아버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우리 지상의 삶. 그래서 복된 매일매일이 되고 하루가 즐겁고 언제 하루가 가고 언제 하루가 오고, 응? 맨날 기쁨에 여러분들 봉사를 하고 살다 보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고 맨날 기쁜 거예요. 바쁘지만 기뻐요. 사실 이제 사모님도 이제 지금 내일 협회장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협회장님 아침에 오시면 차 준비, 그죠? 이렇게 있는 차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녹즙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녹즙해야죠. 또 메뉴 식사 준비해드려야죠. 또 이제 천복 그 뭐야 목사관 내일 커팅하는 날이에요. 기도하러 가시는가 거기 여러 가지도 살펴야죠. 지금 이제 내가 오후 4시부터 시장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행복하죠. 나는 아침에 느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렇게 형제자매 아들 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최연아 그 부회장님, 저 최연아 세계회장님이지요. 회장님이 같이 이제 부회장단하고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했어요. 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참 우리 홍 사모님은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말 못하는 얘기가 많죠. 참가정이지만. 효진님 승화할 때나 아버님 보내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런 것을 한 2시간 얘기를 하세요. 근데 홍 사모님 하고 있으면은요 이제 천복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마음이 편하고 이걸 다 그러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2시간을 울고 웃다 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가볍고 그럴 때 이런 말 이렇게 이렇게 아버님 사라졌던 내용 참 자녀지만 며느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풀고 그러고 새 출발하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병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 수 있는 상대 만나는 거 어려워요. 부부지간도 얘기 못하고 사는 거 너무 많잖아요. 이 얘기 잘못하면은 남편이 막 더승질내 교회도 안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말 못하고 여자들이 살잖아요. 그래 이제 언니들끼리 서로가 이제 불러내고 근데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언니들 사랑하는 데 쓰면은요 그게 다 해소가 돼요. 내가 찌꺼기가 무서운 보따리가 있었는데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보따리가 온데 없어졌는지 없어. 그게 사랑의 묘미예요. 참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매일매일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내가 일요일날 어디 가서 사람 제일 많이 모인 데서 봉사 인사를 해야지. 하라고 어떻게 안내해야지. 내일까지는 아니지만 모레부터 다음 주부터는 자리가 또 바뀌죠. 지역별로. 왜냐면 3개월마다 목사님들이 왜냐면 저 4층에 서로 안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3개월마다 돌기로 했대요. 그래서 4층에 계시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7월 달부터 돌아야 됩니다 하고 건의하겠지. 그래서 이제 돌게 되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럼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아버님 영계에 가서 같이 살자 하셨을 때 같이 살 수 있고 아버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끔 같은 집에는 못 살아도 이웃집에서라도 하여튼 불화계에서라도 살아야지. 영원히 아버님을 볼 수 없는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기쁘고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줬으면 좋겠고 노력하고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의 수많은 노고와 수고 속에서 천지인 참부모로 승리하셔서 저희들에게 너희들도 천지인 부모가 되라고 아버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 크나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저희들은 어떻게 천일국 백성이 되고 실제 천일국을 어떻게 이루어서 효도해야 되는지도 생각지 못하고 매일매일 게으르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기 전에 분별된 나로서 원리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자 나자 나자 아버지와 같은 심정권 내에 들어가는 인생의 목표를 삼고 승리하는 따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아버님 참석한 당신의 따님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컸고 선조들의 공로가 컸기에 이한 자리에 함께 참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조상들을 동원하시고 그 후손들까지도 염려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보다 더 하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따님들 될 수 있게끔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내일은 일요일을 준비하고 성일을 준비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한 전복궁으로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빛나게 효도하겠사오니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며 이 참석한 아버님 귀한 따님들을 가정가정 위에 아버님의 그 조상들과 아버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아버님 잠자고 있는 아들 딸들과 더욱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남편 온전히 부모님의 자녀로 천일국의 백성으로 아버님 함께 등극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오늘은 잠을 자고 있는 언니다 하울지라도 이웃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을 한 가정도 나고됨이 없이 아버님 천복궁의 축복가정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끔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